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널 저 왔다를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행과 등산, 캠핑, 일산, 계곡, 폭포, 유물과 유축을 쭉 망라해서 왔다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갱세제 계곡을 찾아왔습니다.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미로 공원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사실 문갱세제 주차장에 유료 주차장에 2,000원 주고 주차하고 올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계곡을 따라 쭉 올라오다 보면은 여기 세제비라는 곳도 나오고요. 예, 촬영하기 좋은 곳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문갱세제 계곡을 따라서 쭉 한 2.5km 정도 됩니다. 중간에 전동차도 한번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계곡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곡에서 물놀이 하기에는 부족하지는 않는데 물놀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거나 계곡을 따라 쭉 구경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 뭔가 주기에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문갱세제 하면은 뭡니까?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이 감을 시험 보러 갈 때 여기를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문갱세제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물관도 준비가 돼서 여러가지 옛날 유적 자료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쭉 올라가다가 전동차 타고 한 8분 정도 이거 탑니다. 근데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동차를 타고 한 근 2km 정도를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올라가면서 주변에 갱치들을 쭉 보겠습니다. 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 전동차는 지금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드라마 촬영지까지 올라갑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전동차가 이 계곡에 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1km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걸어서 가야 됩니다. 1km에서 1.5km 또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이 전동차 타고 내렸던 곳에서 다시 매표를 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냐? 올라가는데 1,000원, 내려오는데 1,000원입니다. 대부분은 펜도만 이용을 합니다. 저렇게 엔지니어한테 만들어놓은 성곽도 있습니다. 3개가 있죠, 여기에. 아주 전동차 타고 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차를 타고 쭉 올라오면은 바로 왕건이 드라마 촬영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드라마 촬영 사무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갱세제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 그러면 제1순위가 바로 문갱입니다. 아, 여기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미로공원이나 여기 드라마 촬영지 여기도 돈 내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시만은 아, 드라마 촬영 여기 대박이니 뭐니 쪽 있죠? 뭐 왕건이라든지 등등해서 수시 많은 드라마 촬영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문갱세제 촬영장입니다. 뭐 저기 대박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저쪽을 해서 요금을 지불하시고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문갱세제 계곡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전동차 저걸 타고 쭉 올라왔습니다. 와서 또 상부로 쭉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옛날 문갱세제에 얽혀있는 수없이 많은 선비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대박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자, 촬영기를 뒤로 하고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7월 초중순 정도 됐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해국사가 놉니다만은 임진왜란 때
수없이 많은 승객들이 여기에 있었던 곳이죠. 근데 태국사를 보는 달라 그러면은 한 1.2km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됩니다. 올라가다가 계곡과 폭포만 보겠습니다. 왕건 촬영지가 나오네요. 왕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꾸며놓은 겁니다. 사진 촬영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곡에. 아, 엄청납니다. 새도 지나가네요. 두 마리 지나갔어요. 자, 계곡입니다. 여기가 문갱세제 계곡.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발 정도는 담글 수가 있습니다. 물놀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게 보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엄청납니다. 수량을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금은 이 두 배는 됐을 것 같아요. 수량을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금은 이 드라마 촬영지를 보지 않고 계곡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산에서 엄청난 폭포수가 내리네요. 아, 이렇게 바위 지명 곳곳에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옛날에 여기 한양 서울과 영남 경상남북도의 이 현관들 그리고 국가에 녹을 먹던 사람들이 여기 이 길을 따라와서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은 좀 이상하지만은 뭐 행감에 임하고 심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아, 그리고 어떤 뭐 국가에 영을 내릴 때도 바위에 새겨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아, 그런 장소에 여기가 문경시대가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아, 누가 이번에 뭐 현감으로 임명됐다 그런 것도 교령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하이 희한한 곳입니다. 옛날에는 이 도로에 바위에 새겨놨던 것 같아요. 쭉 가면서 왼편에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을 보면서 쭉 올라가겠습니다. 예, 역사적인 흔적인 것을 여기 이쪽에서 자료화 해놨는데 그곳이 여기 있습니다. 뭐 상주목사 이익주의 불망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거 저거예요. 저 바위 여기에요. 아, 여기에 그렇게 적혀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걸 갖다 여기에 이렇게 바위나 이런 데서 아마 암호처럼 그냥 지워지지 않게 이렇게 교지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문경세대 하면은 또 여기에 뭐 조산이라고 이 탑을 갖다 나 돌을 갖다 쌓아놓은 건데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놨어요. 여기 아마 애군이 들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좋아라고 좋은 일이 생겨라 그래서 아마 조산 저렇게 탑을 조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돌로. 아, 그런데 보니까 오른쪽에 엄청난 폭포가 있습니다. 그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아, 엄청나네요. 수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비 조금 내렸다고 이렇게 엄청난 폭포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산으로 올라와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길 따라만 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캡차게 올라가서 보셔야 이렇게 카메라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기름 짜는 바위다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 있죠. 기름 짜는 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갱상도 말로 바위라고 그러죠. 바위를. 네, 그래서 지름 기름이 아니고 또 지름 짜는 바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저게 뭐 수백 년 수천 년 그렇게 저 다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곡의 물은 여전히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없는 곳인데 동룡정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역사적인 흔적입니다. 그리고 주막별도 많이 있고요. 옛날에 가가보러 가던 선비들이 쉬었다 가던 곳입니다. 한잔하고 그리고 또 힘들면은 하룻밤 차고 가던 곳입니다.
그 역사적인 흔적이 있던 장소에 조령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에 주막입니다. 주막. 저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옛날에 여기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문경세제의 세제, 세도 한 번에 넘기 어려운 고개다. 이렇게 해서 세제가 됐죠. 네. 그 정도로 문경세제가 험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길을 선비들이 걸어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날개 달린 새도 넘기 힘든 곳인데 두 발로 걸어서 사람이 투벅투벅 이 산을 넘어야 한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령산 대단합니다. 여기가 주막입니다. 선비들의 수백 년 전, 500년 전에 선비들이 지나가던 곳입니다. 여기 산속에 또 무주암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못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것도 산으로 한 100m 정도 쭉 올라와야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무주암을 보겠습니다. 아, 저보다 먼저 와 계신 분이 한 분 딱 있네요. 무주암에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선비들이 옛날에 여기서 바위 위에서 공부도 하고 도도 닦았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바위가. 저도 저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내려옵니다. 잠시 이제 예, 주변에 무주암에 뚝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무주암이 또 어떻게 생긴 것인지. 우주공산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한두 사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십 명이 바위 위에 앉아도 공간이 충분할 정도입니다. 밑에 한문으로 무주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엄청나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문경세제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쪽에 왼편쪽에 쭉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 올라가서 길 따라 올라가야만이 볼 수 있는 광경들입니다. 무주암.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이것도 한 산속에 휴게소가 있는데 한 오른편에 있었고요. 이 마당바위는 또 왼편에 한 100m 정도 가야 있습니다. 저기에 아마 옛날에 수없이 많은 도적들이 여기서 숨어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관리되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끼가 참 뜯겨 있어요. 보세요. 예. 마당바위입니다. 그 옆에 또 산책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그냥 뒤로 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트레킹 코스는 한 2.5km 정도 됩니다. 예, 전동차를 타고 온 거 빼버리면 한 1.5km 정도 되고요. 여기는 옛날에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쉬었다 가던 곳입니다. 말 그대로 주막이죠, 주막. 여기 얼핏 박문수 어사의 이름도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문경세제 가셔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아, 수없이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들, 여기에 서서 지나가 이 어딘가에 앉았던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한양 가기 전에 쉬었다 가던 영남 선비들의 안식처입니다. 바로 주막이죠. 문경세제. 저 옆에 계곡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물소리가 엄청납니다. 계곡이 좋습니다.
오, 대박! 엄청나네요! 오, 바위도 있어요! 계곡에! 와, 여기 물놀이하기 딱입니다! 수량도 엄청납니다! 오, 위험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여기 바로 주막 옆에 있는 계곡입니다. 아, 문경새재 계곡. 끝내줍니다. 이렇게 선비들은 주막에서 쉬시면서 풍류를 즐기면서 그리고 본인이 목표로 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새재길을 건넜습니다. 여기 영남 행감들의 입을 알리는 교기정이 여기 또 있습니다. 아,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옛날에 알렸나봐요. 요즘 뭐 인터넷이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에 임식죽 하죠. 그런데 옛날엔 여기 바위에 그런 것을 새겼었나 봅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 있는 거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봤습니다. 문경새재에서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아, 옛날 관리들의 임식, 임을 알리는 곳, 교기정.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대단합니다. 아주 볼거릅니다, 이런 것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한참을 구경을 하시고 가셔도 충분할 정도로 경치도 좋아요. 볼거리도 있고 전부 다 저것이 바위예요, 바위. 바위틈 사이에 저렇게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뭐 한 500년 됐겠죠? 예. 일일이 역사책 지금 찾아보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올라가다 보니면 또 약수터가 나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 위에 폭포까지 가면은 끝납니다. 아, 약수터도 이게 계곡 사이 옆에 이 만들어서 이리저리로 만들어가지고 이 약수터를 물을 갖다가 길러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냥 약수터 재미 솟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수터 보기 위해서 계곡 사이에 있는 약수터 제가 중대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문경새재 계곡을 따라 쭉 트레킹을 하면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경새재 계곡을 쭉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곳이죠. 저 물이 졸졸 흐르고요. 여기가 약수터입니다. 자, 오늘은 문경팔경 중에 하나인 문경새재 계곡을 찾아왔습니다. 계곡의 깊이는 한 2.5km 정도 쭉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속지 많은 역사적인 환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쭉 보면서 왔다는 오늘 새재길을 걸어왔습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